안녕하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 부양란 농원 오키드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요번에 비닐 작업을 하면서 간판도 새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예쁘게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죠.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부양란 전용 토분 코너입니다. 매장 오프라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트레슈아 대형 모프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한참 꽃이 피고 지고 하는데 맥시멀 라베아타 대형 부작입니다. 멋있죠? 저도 수많은 라베아타를 길러봤지만은, 이 정도 꽃이 큰 라베아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안으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죠? 크고, 뱃달 자체가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이래가지고, 한 2cm가 더 큰 것 같아요. 2cm, 3cm가 더 큰 것 같아요. 엔시클리아입니다. 여기 부양란에는 이 대형 목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 부양란에서 취미 활동을 하다가 가지고 있었던 예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5년 30년 다 된 것들이에요. 여기는 몬스테라 무늬종. 요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안 있으면 뜬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 구한 지가 지금 벌써 한 7, 8년 아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박지단인데 멋있죠?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먼저 감상해 보시고,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지금 모양에는 우크라이나는 한 개 두 개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양란 대형 입구 입구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구에 첫 번째로 이래가지고 있는 대형 목구입니다. 여기에만 부착이 되어가 있는 것만 해도 난이 한 100가지가 넘게 붙어 있습니다. 크시죠? 길이는 높이는 한 3m야 길이도 한 4m 정도 됩니다. 넬리아입니다. 지금 한창 이제 이래가지고 꽃망울을 맺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도쿄 남법은 꽃대입니다. 확정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리아우. 여기에 이것도 지금 꽃대가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우 덩치가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 앞에도 몇 그 꽃대가 나오고, 요것도 제가 이래가지고 한 4, 5년 전에 제가 구입해가지고, 물방울 게지 확인된 걸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산 거예요. 노빌리오. 요 아이는 에드워드하고
도쿄 노원하고 실생입니다. 꽃 참 청순하고 하얗게 예쁜 그런 꽃이 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부양 메인에 있는 카페 부양 메인에 있는데 올해는 입속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꽃이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했네요. 다음 꽃들을 기대해 봐야겠죠. 다음에도 지금 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2월달에 피었습니다. 지금 무려 한 3개월을 앞당기다 피다 보니까 입속에서 나오는데 다음 꽃은 지금 화포 속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틀째 되나 있습니까? 꽃입니다. 루아즈 카스트로 하고 마키오 실베이라 하고 그 실생에서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특징이 꽃이 피면서 바로 배탈이 반듯하게 잡힌다는 거야. 정말 이래가지고 한 5일이나 일주일이 정도 되는 거면은 기대 이상으로 이래가 꽃이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이래가 전달해 줄 것 같네요.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 여기도 부양에서 또 대형 목구입니다. 아, 요것도 소개를 시키주고 싱코나라라는 거 아니십니까? 요게 엄청나게 아니십니까? 큰 대주입니다. 요것도 거의 4, 5분 그 토분에 심어져 가 있는 건데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혁오작. 이것도 매년 순환입니다.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잘려가 가는 거 보면은 꽃이 좋아 가지고 매년 1년에 두세 척씩 분양을 받아 가는 거예요. 아필륨 대형 목부입니다. 요것도 높이가 3m 정도 아니십니까? 그는 대형 목부입니다. 요걸 봄에 한 3월달에 개화 시즌에 여기서 막 사진 촬영을 아마 숱하게 이루어지죠. 안에 살짝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양의 팔레노십스 그걸 판매 부스입니다. 쭉 안으로는 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죠. 콩푸시아 주멜라입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큰 콩푸시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 개, 두 개씩 이래가지고 판매하는데, 저희는 이걸 거의 한 25년 전에 이걸 제가 이래가지고, 요렇게 이래가지고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트리처 시티아하고, 요 아이하고 이게 저희 집에 완제도 상당히 오래된 거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이래가지고 그걸 한 건데 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은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다승으로 꽃은 피가지고 한 3일 지나고 나면은 사라지는 그런 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쭉 밑으로 다 5월달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12월달까지 아니면 꽃이 피는 달려가 있는 향도 굉장히 고급 향입니다. 여기는 기후가 지금 한창 이제 꽃방울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레시오, 여기에, 부양에서 이래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여기에서 대형 이제 토분에 해가지고 심어져가지고 하는데, 올해, 요는 아이들은 꽃에 동시에 이래가지고 한 50송에서 이렇게 피면은, 정말 이 안에 그 향이, 이 향밖에 안 나는 거야. 아싸한 그런 특이한 향이에요.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 이래가지고 그 넬리아 했으면 골디아나라고
골디안 하나고 이 아이도 안셉스 일종인데 아주 꽃이 특이하게 예쁘게 피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한 6년 전에 아니십니까? 이래가 수집한 거예요. 자, 여기는 안에 또 대형 목부. 프리멀리움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하면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여기에 꽃이 피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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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자,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덴드로코나입니다. 저쪽에 노원 쪽으로 어떤 덴드로들이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그렇게 지금은 많이 없는데 여기는 작품 위주로 그렇게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아마 품위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부양 전용 택배 박스. 부양에서 직접 이렇게 부양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코드를 로고를 박아 가지고 이렇게 이래 가지고 소비자한테 더 깨끗하고 신선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국내 난원에서는 국내 난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좋죠. 자, 이쪽으로 덴드로콘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미라스꽃 일종이에요. 실시푸르름, 덴시푸르름, 그런 쪽에 다 위주로 해가지고 미아스꽃입니다. 로디게시 미아스꽃입니다. 이 아이는 트리안의 푸시아입니다. 예쁘죠? 요것도 거의 지금 제가 기르는 제가 한 10년이 넘은 거를 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무늬가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이래 기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좀 버겁습니다. 버거워. 말 그대로. 요거는 노빌리오. 요 아이들은 저하고 같이 생산 고락을 한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25년, 거의 30년이 다 돼 갑니다. 보이시죠? 하나같이 아니십니까? 엄청난 큰 대주입니다. 예, 요는 아이들 한때 아니십니까? 이 꽃이 너무 예쁘게 좋게 피니까, 순환을 많이 당해줘. 이래가지고, 매년 이래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꽃들, 덩치를 체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여기는 대맹석공. 분해서 탈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작으로 해가지고, 거리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길러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필륨. 부양의 최고 이슈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길이 3m 부작입니다. 부작인데 아필륨 아니십니까? 약 한 600주가 아니십니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심어져가 있는 거예요. 600개가 심어져가 있는 건데 아마 여기에 동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꽃이 피면은 꽃 폭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신들 보면 이거 보고 다 감탄사를 와 하는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구하스꽃입니다. 요거는 프리멀리움 라오스입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고추석국입니다. 아, 고추석국 두께가 느껴지나요?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엄청 굵죠? 그죠? 이리 되면은 꽃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는 거예요. 여기도 구웠었고, 오래된 거죠. 요거, 제하고 뭐 거의 지금 생사 고력을 거의 한 20년씩 다 된 것들입니다. 쭉 봐보시면은, 부양의 오랜 역사들이 느껴질 겁니다. 쭉 감상해 보세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래가지고 꾸미지도 못하고, 부양의 역사만 보여드리는 거지, 뭐, 크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뭐, 꽃 기르는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앵커나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듬더듬 하셔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박지랑 코너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존재하는 박지란을 한 개 한 개 제가 수집을 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멋지시죠? 대형입니다. 우리 집 부양에서 최고로 큰 박지란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자, 저 안에도 하나같이 다 작품인데 작품들입니다. 작품이고 이런 오랫동안 오랫동안 일해 가지고 이런 그걸 하지 않았었으면은 이런 작품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이제 요런 거는 말해 주는 건데 거의 다 보통 보면은 10년, 20년씩 다 된 아이들이라 가지고, 부양에서 아마 오랫동안 아마 같이 하지 싶어요. 여기는 부양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르스뭄 수푸금입니다. 굵죠? 요거 말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더 굵은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살을 겨울나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중인데, 아마 12월 달이나 1월 달 되는 것 되면은 지름 두께가 아니었습니까? 두께가 지름이, 반 지름이 약 한 3cm, 4cm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반 지름이. 그렇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건데, 국내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노스문 수부붐이라는 거는 꽃이 크다는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둥이 크다는 뜻이에요. 기둥이 커야 꽃들도 많이 달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뜻을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수부붐이라는 것 보면 꽃이 큰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둥이 크다 해서 수부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 쪽에 위에 또 이것도 대형 목부예요. 보이시나요? 이 볼보 필름 빡빡하게 아니십니까? 뭐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고 뭐 그렇게 뭐 두고 있습니다. 슈퍼붐 권합니다. 요 확실히 이제 해국 어떤 해구작에서 이렇게 붙여 주니까 이 아이들이 생육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부작이나 여기에 슈퍼붐 대형 목부입니다. 요것도 길이가 한 높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쪽인데 길이 이래가 해가지고 뭐 참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죠. 요게 올봄에 이 꽃이 피었을 때 약 한 300송이 정도 꽃이 피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몬스테라 무이종 요것도 오래전에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모종을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길른 건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커 내 키만큼 커져가 가네요. 멋있죠? 아마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한 4-5년 더, 4년이나 5년 정도 기르면은 내 키를 넘가지 싶습니다. 여기는 소황아 쟁기시 목부입니다. 여기,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정말 환상적으로 아니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초자연적으로 했습니까? 제가 꾸며놨습니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슈퍼범입니다. 대형 목부입니다. 진해발란이고요. 아, 여기도 몬스테라 무늬종이 있네요. 자,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래가 꽃들을 다 올리고 넬리아나 이래가지고 그거는 안셉스 종하고 이런 카틀리아 종들이 지금 막 지금 꽃들을 올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는 쳐다보면 맥시마 지금 꽃 올리고 있고 머튼이라는 그런 꽃인데. 요것도 지금 시스에 항상 꽃이 들어가 있고 볼보 필린 멋있죠. 와. 부양에는 항상 아니었습니까? 이 수많은 종들이 있으니까 꽃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카틀리아 워크레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꽃들이 여기서 저기서 이래 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참 아마 올해는 부양에서 워크레나가 제대로 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지난해에도 워크레나 전시회 때도 국내 최다 이래 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올해는 동시에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200화분 정도라 했습니까? 동시에 필 것 같아요. 자, 쭉 보셨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했습니까? 신선하게 난을 감상하면서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부양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난운이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난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찬 하루 시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화이팅을 위치고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오늘 하루를 즐거이 시작하겠습니다. 부양과 함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